창포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 예, 그게 아주 특별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뭐, 창포물로 머리를 감게되면 머리가 윤택이 될 뿐만 아니라, 옛날에 머리에는 부스럼도 나지 아니하고 땀띠도 예방을 하는, 또 창포를 끓여서 물을 마시게 되면 속에 기생충도 죽고 여러가지 박멸할 수 있는 총 잡균을 발명할 수 있는 그런 약재료도 사용을 했습니다. 근래에는 창포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전국 곳곳에 아주 많이 분포되어 있었는데 요 근래에는 많이 소멸되어서 보호종은 아니지만 보호종에 가까울 정도로 창포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문화수도 안동에서 5월 단오제를 지내면서 앞으로는 이 문화수도 안동 하회마을에 창포를 많이 심어서 그야말로 우리 후손들이 그 운을 이용해서 윤택한 머리, 부스름이 나지 않는 머리, 얼굴색이 고와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친구들, 대야에 창포가 있습니다. 창포물이 있습니다. 창포 잎을 끓여서 삶아서 우려낸 물인데요. 여기에 머리를 이제 살짝 적셔서 우리 선조들이 했던 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옆에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시면 머리가 좀 짧은 학생은 직접 체험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서 우리 네, 선생님께서 도와주고 계신데요. 네. 자, 머리를 전체를 담궈서 감기에는 조금 시간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머리를 감으셨겠구나 체험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잠이라는 걸 만들어서 남자들이 비녀를 만들었어요. 창포 뿌리로 비녀를 만들어서 양쪽 끝에다가 연지를 찍어서 붉은색은 앞뒤를 뚫는 그런 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한테 선물을 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의 가치지향적 삶을 존경합니다. 여태 흘린 땀방울을 고스란히 모아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8비트 시절 컴퓨터를 익혀 공무원 봉직 29년과 IT 기업 셀파 시스템을 23년째 경영하고 있습니다. 지로와 CMS로 아주 편리한 과금 업무를 지원하오며 인류 최초의 알고리즘 짝퉁 방지 기술로 기사의 브랜드를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유튜브가 성공의 필수 요소가 된 시대입니다. 유튜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만만치 않습니다. 유튜브가 필요하시면 주저없이 제게 노크하십시오. 저랑 IT 기반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시면 상생 효과가 극대화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